안녕하세요. 위스키 썸띵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페셜 컬렉션 중에 한 가지를 좀 리뷰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뮤즈 앞으로 얘기입니다. 이건 25년 나름 고숙성이고요. 저도 오랜만에 마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라프로이에는 FOL, Friends of LaFroy라고 해서 회원제도가 있는데요. 저 또한 FOL의 멤버입니다. 가입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라프로이 보트를 사서 그 동봉된 책자에 CDL 넘버가 있거든요. 그걸 공홈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모든 보틀에 다 넘버가 부여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듣기로는 10년인가 15년에도 책자까지는 아니어도 보틀에 넘버가 표기되어 있다는 걸로 기억합니다. 이런 이제 증서도 제공이 되고요. 정말 흥미로운 건 비트 가득한 이 아일라에 땅을 준다는 거예요. 당연히 라프로익 중유소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의 일부입니다. 크기는 1평방피트, 1피트가 한 30cm 정도 되니까요. 제가 거기 딱 서 있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집 짓거나 하지 못해요. 영구 임대의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라프로익 중유소에 얼른 가서 제 땅에 태극기라도 하나 꽂고 와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 땅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아래쪽에 중유소가 위치하고 있고요. 아, 나름 기분이 좋네요. 네, 다른 이야기들은 차차 하고요. 이제 좀 마셔볼까요? 이 라프로익 25년은 2017년 보틀링 버전입니다. 캐스크 스트렝스다 보니까 버전마다 도수가 다 다릅니다. 기본적인 스펙은 이렇습니다. 참고로 넘칠 필터인데요. 인위적인 칠링을 안한 자연 숙성 그대로의 원액이라는 뜻입니다. 재밌는 것은 법원 외에도 이 세컨드 필 쉐리 캐스크를 썼다는 거예요. 네, 세컨드 필이라는 게 전에 이제 싱글 몰트 제대로 즐기기 일부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캐스크를 리필해서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비우고 두 번째로 원액을 넣어서 숙성시켰다는 거죠. 그렇다고 퍼스트 필에 비해서 무조건 뭐 떨어지거나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름의 목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보틀의 가격은 해외에서는 지금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평균적으로 국내에서는 구하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조그만 소책자고요. 네, 여기에 폴 등록 그 시리얼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면 땅 준다는 얘기가 얼핏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건 뭘까요? 원래 이 소책자도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노트네요. 테이스팅 노트 같은. 네, 테이스팅 시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꺼내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왜 꺼내놓고 마실 생각을 안 했지? 네, 자, 따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따르다가 손에 묻은 위스키는 뭐 닦아내지 마시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향을 한번 맡아보시면 또 다른 새로운 향을 느낄 수 있어요. 약간 구수한
보리향이 나는 것 같고요. 예, 위스키 향과는 또 다릅니다. 예, 컬러를 보겠습니다. 컬러는 밝은 편이긴 한데요. 옐로우 골드지만 일반적인 라프로이크에 비해서 조금 진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쉐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세컨 필이라도 무시할 수는 없죠. 예, 노징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프로이크의 뚜렷한 피트와 스모키함이 먼저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버번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쉐리가 바로 치고 올라옵니다. 오키함도 좀 느껴지고요. 약간 몰트향도 좀 올라오네요. 이게 아일라 몰트인가? 라프로잉만의 피트와 그리고 이 보리가 결합된 그런 약간 아이코닉한 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해외에서 얘기하는 그 라피노즈인가? 약간의 귤 같은 과일 향도 있고요. 네, 혹자는 자신의 이제 테이스팅 노트에 스모키 초콜릿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좀 가네요. 네, 본격적으로 테이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버번 쪽은 아세톤 같은 그냥 인공적인 느낌이 배제된 바닐라가 느껴지고요. 쉐리도 약간 느껴지지만 아직은 조금 뒤에 숨어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매우 복잡한 그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시간차를 두고 하나하나 드러나는 느낌? 두 번째 모금에서 쉐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네요. 아 근데 이게 맥켈라이나 글렌드로낙에서 느껴지는 그런 풀 쉐리 느낌하고는 또 달라요. 절제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쉐리의 장점을 최대한 잘 드러내면서도 이게 이제 버번과 피트 하고 이제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을 정도만 딱 내보이는 느낌이에요. 축구에 공격수처럼 이제 뭐 결정력으로 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드필더처럼 이제 경기를 지배하고 조율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비유가 적절한가? 제가 봤을 때 피트가 공격수 FW, 쉐리가 미드필더 MF, 그리고 버번이 수비 DF로 구성된 매우 유기적인 아주 독일 축구를 본 느낌입니다. 너무 멀리 갔나요? 아무튼 영국 축구는 아닙니다. 이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세커드 필을 쓴 이유일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퍼스트 필을 썼다면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해외 리뷰에서 인상적이었던 문구가 순간 떠올랐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알콜 웰 히든이었어요. 이게 이제 CS 캐스크 스트렝스에서 48.9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수 레인지이기도 한데 정말 알콜이 안 느껴집니다. 잘 안 느껴져요. 알콜 부주? 그게 뭔데? 이런 느낌이에요. 알콜마저 풍미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고 할까요? 굉장히 복합적이면서도 뚜렷한 풍미, 그리고 도수에서 오는 펀치력과 그게 이제 드러나진 않고요. 전면에 내세워지진 않지만 펀치력이 있고 그리고 피니쉬, 이것들 사이에서 정말 굉장한 콤비네이션이 일어나고 있어요. 피니쉬도 굉장히 긴 편입니다. 도수가 억지로 뭐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형국도 아니고요. 풍미가 받쳐주면서 굉장히 길게 밀어줍니다. 다만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모금에서 다소 약해지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나중에 올드보틀의 쨍한 롱피니쉬하고 다음에 직접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오일리하면서 크리미한 느낌이 있네요. 예. 레그를 보면
라프로익답지 않게 바디감도 좀 있어요. 피트도 지금 와서 보면 세지 않습니다. 이게 고속성 때문인지 몰라도 헤비피트의 대명사인 라프로익과는 조금 다른 미들피트 정도로 오늘은 느껴집니다. 그러면 다른 것과 한번 살짝 한번 비교를 좀 해볼까요? 피트의 버번 베이스의 같은 아일라 지역의 킬호만을 꺼낼지 아니면 캠벨타운이지만 라이트 피트에 적절히 버번하고 쉐리하고 콜라보되어 있는 스프링뱅크 10을 꺼낼지 고민입니다. 네, 킬호만을 한번 꺼내보죠. 색이 훨씬 밝고요. 구수한 아일라의 보리향이 나네요. 이건 100% 아일라 보리입니다. 근데 라프로익 25년을 먹고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약하네요. 버번도 힘을 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상대적인 것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얼마 안 남아서 병에 힘이 많이 죽은 것도 사실입니다. 의미 없는 비교가 되었네요. 네, 2차 시향이 부캐는요. 참 이게 다른 사람들의 테이스팅 노트에는 사과가 꽤 많이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뚜렷하게 느끼지는 못했었는데 이게 2차 시향에서 애플, 그러니까 사과보다 더 달콤한 파인애플이 느껴집니다. 신기하네요. 뭔가 버번과 쉐리의 노즈가 합쳐져서 만들어낸 것 같아요. 쉐리만으로는 보통 버번에서 등장하는 사과류가 나오기는 좀 어렵거든요. 자, 결론입니다. 금일 기준 현재 위스키 베이스에서 이 보틀은 90.77점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현행 보틀치고는 굉장히 준수한 점수죠. 재밌는 건 이 2017년 버전이 올드보틀 말고 현행 라프로익 20년들 중에 점수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조금 더 병에 많이 남아있었을 때 리뷰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암튼 오늘 마시고 나서 더 줄어들기 전에 바이알에 좀 담아놔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라프로익 25년 2017 캐스크 스트렝스 버전에 대해서 91점 부여하겠습니다. 네, 라프로익이라는 중유소가 원래 가축 양육을 위해서 1807년에 아일라에 있는 땅을 임대하면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가축에게 줄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보리 농사를 지었는데 가축에게 주고 남은 보리를 어떻게 이용할까 고민하다가 위스키도 만들게 된 거죠. 아일라섬 자체가 이제 물과 미네랄, 뭐 피트, 이탄 성분이 풍부하다는 걸 알고 섬에서 위스키를 만드는 게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15년부터 위스키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초반부에 말씀드린 회원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땅 있잖아요. 여기에도 얽힌 역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1900년대 초에 근처의 후발주자이자 라이벌 중유소인 라가블린, 이 라가블린이 라프로익의 마스터 디스틸러를 스카우트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라가블린은 라프로익의 스타일을 굉장히 따라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번번이 실패했었거든요. 결국 증류기 모양부터 킬브라이드 저수지에서 물을 사용하는 것까지 이제 여러 가지를 따라 했는데 심지어는 그 물길까지 자기네들이 인위적으로 바꾸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제 라프로익이 승소를 했긴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라프로익이
이 근처 부지를 아예 매입해버렸어요. 그때 사들인 부지를 현재 라프로의 폴 멤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폴 회원들이 이런 증류소의 역사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사실에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헤리티지를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유지해 나가고 있는 이 증류소. 아, 근데 이 증류소가 빔 산토리에 넘어간 게 정말 아쉬울 따름입니다. 네, 긴 시간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